자, 이제 원데이 세미나의 마지막 강의자 중요한 시간입니다. 애터미로 성공을 원하신다면 이미 성공의 길을 걷고 계신 분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를 텐데요. 오늘 비전 강의를 해주실 분은요, 먼 미국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뉴저지 버겐 센터에 계시는 김형립 스타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동부 뉴저지에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김형립 인사드립니다. 사실 김미숙 본부장님으로부터 강의 부탁을 받고 시간이 널널한 줄 알았는데, 빠니깐 PPT 준비도 제대로 안돼 있고, 연습도 제대로 안돼 있고, 이래서 조금 부실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가다가 버벅거리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접하는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현재 벌써 570만 명의 사망자가 17만 5천인데, 특별히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두 주에 거의 무려 4만 명이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 좀이그 지역 경제가 많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과거 30년간 개인 회계 사무소를 운영을 해온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전형적인 회사 소개와 비전 강의는 앞으로 들을 기회가 많지만은 회계사 본부장이 바라보는 애터미 사업은 어떨 것인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 여기 몇분저 신홍철 국장님이나 김태원 총장님, 김성주 국장님 이제 몇 분들 빼고는 지금 제가 거의 다 모르는데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 무슨 소리지?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구나 하고 스폰스에게 질문을 하고 이거를 알아간다고 그러면은 아마 오늘 강의에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에 초청을 해주신 우리 영견 존경하는 총장님, 김미숙 본부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화면 공유를 PPT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좀 해주시죠. 김승호 국장님, 화면 잘 보입니까? 네, 너무 잘 나옵니다. 오케이. 제가 이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중에 맥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리드를 해 나가는 부분의 그 중요한 3대 포인트가 이제 제가 30년간 고객 이 어카운트를 세금 보고를 봐주면서 느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그들의 인컴 원천 소득이 그 노동 인컴.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도 우리가 연금성 소득하면서 이렇게 일구어 가는데도 앞이 안 보이게 돈이 안 되는 거. 그러나 일구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자산 값어치가 얼마나 큰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애터미의 이 원리를 알아버리면은 그 수익 구조의 비밀을 제대로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았다 하면은 우리 성공의 8단계에
1, 2단계가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그러죠. 이 목표 이 설정과 꿈과 비전이 2단계 계리결단이 이걸 알아버리면 수미가 빠져서 그냥 계리결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 사업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전부 다 째려보시지 말고요. 눈꼬리를 잠깐 올려서 스마일로 바꿔주세요. 제가 이렇게 좀 뭐 본부장이다 회계사다 이러지만 사실은 저를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제 자신이 저를 점검할 적에 참 한마디로 말하면 좀 어설프다. 좀 뭐 이렇게 그 제 자신을 잘 평가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앞으로 시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면서 과연 비전이라는 게 뭘까? 그랬더니 invisible vision, 보이지는 않은데 보이는 거죠. 근데 만지려고 하는데 만져지지가 않아. 그런데 뭐 만져질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줌 미팅을 들으면서 그냥 이게 막연한 것 같은데 저거 되는 거네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 GPS 지도를 가지고 이 나침반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중에 동전의 양면이죠. 뭐 이 동전은 한 입인데 양면이 있듯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될 수밖에 없는 거네 하고 이게 이제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그냥 막연히 꿈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목표 구체적인 달성 계획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누구나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이렇게 재정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이게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그런 목표에 달성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아무 때라도 전화 하나 걸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내가 이런 에메랄드가 깔린 이런 아름다운 비치에 이렇게 그 재정적인 이게 시간적인 차이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대기업 동아그룹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제가 공채로 들어가서 연수원 훈련을 마치고 찍은 오래된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년간 근무하다가 뉴욕 지사원으로 파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건너오는데 그때가 제가 신혼 시절이었어요. 이제 오른쪽 사진은 제가 이제 연말 지사분들 이제 연말 파티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과 같이 이민자 삶을 애를 딸 둘을 이로 낳고 딸 아들을 키우면서 낮에는 회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이민자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한 5년 정도 지성 근무를 끝내고 옵션이 있어요. 미국에서 처질 것인가 아니면은 본사로 귀국해서 거기서 근무를 할 것인가. 그래서 혹시 미국에서 근무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그 당시에 80년대 초에는 엄청난 그 지사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99%가 골프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 저렇게 항제 골프가 돼서 비싸지만은 미국은 너무너무 싸기 때문에 그냥 누구 할 것 없이 골프장으로 갔는데 저도 글로 빠질 뻔 하다가 신혼 시절이지만은 제 전공을 살려서 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전철을 타고 전얼번 광장 한국에 하는 그 워싱턴 광장의 NIU 학교에 입학을 받고 거기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코스를 3년을 이수를 하면서 디플로마도 받고 이렇게 회계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6년도에 개인 회계사 사무소를 개업을 합니다. 회계사라는 직업은 각종 개인 세금 보고, 법인 보고, 파트너십 보고, 뭐 세일즈 텍스 이런 원천 직수 세금 보고라는 세금 보고는 다 이렇게 그 취급을 하는 직업입니다.
이제 그 중간에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이라고 라이선스 리뉴얼에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그 회계사 세미나를 참석하는 장면입니다. 이 애틀란타 시티에서 한 400명이 모여서 하는데 뭐 여기에 동양인들은 뭐 1~2%도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꾸준히 이제 회계사 이 직업을 이렇게 그 진행을 하면서 돈도 벌고 직업도 안정이 되고 회계 사무소도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어느 시점에 제가 우연치 않게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 매니팩처링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발을 돌려놓고 이 사업을 일으키는 한 3년 동안에 끝내는 이 회사가 파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그 이 이제 밝은 이 안방 마님을 만나는 바람에 미국에는 한 20%만 다운페이를 해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면은 또 그거를 집값이 오르면은 또 거기에서 에퀴티 론을 빌리고 해가지고 두 번째 집을 사고 세 번째 집을 사고 해가지고 집을 무려 6개를 사게 되는데 여기에 이 산업이 무너지면서 제가 6개까지나 집을 늘렸던 집을 몰개지를 이렇게 회계사 사무실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이쪽으로 쏟아붓다 보니까 이 몰개지를 디폴트를 하면서 결국은 뱅크럽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뱅크럽시라는 게 정말 허망합니다. 정말 잊은 거 다 잊어먹게 되죠. 그래서 법정에서 집을 비우라 태그 명령을 받고 제법 큰 집이었는데 자녀들 셋을 데리고 이런 조그만 학구방으로 렌탈 하우스로 이주하는 이런 쓰라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이렇게 이 뱅크럽시를 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빈털터리였어요. 지금은 뭐 전문직일지 몰라도 제 수입원이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 노동 인컴이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라이선스 그 지식과 이 책상 다리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회계사라는 직업이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 이민자들의 약 한 80%가 이렇게 이제 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그 수입과 지출 비용을 전부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미 국세청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IRS라고 그래요. 이제 뭐 이 산천 초목이 뜬다는 이 국세청을 이 납세자들을 중간에 이 각종 세금 보고를 대행을 하면서 또 간혹 감사들이 걸리면 이임장을 받아서 감사를 대행을 해주는 그런 직업입니다. 어쨌든 이 직업에서 저는 그냥 해피했고 회계사 비즈니스도 잘 했어요. 근데 언제나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문직이 미국에서 회계사, 변호사, 의사가 있으면은 비교적 회계사가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편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1분기, 2분기 일하고 끝나고 나면은 다음 분기가 그냥 다가오고 이번 2~4분기 끝나고 나면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은 또 그 다음 분기 이렇게 텍스 보고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일이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는 보링했습니다. 지루한 게임이었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여기서 이렇게 탈출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제 그게 마치 말하자면은 방파제를 이렇게 쌓아버리면은 이쪽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키니까 제가 숨 쉴 수 있고 쉴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면 연금성 소득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연금성 소득에 대한 늘 이 그 이 갈증이 있었더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당신은 직업이 회계사인데 굳이 다단계판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는 미리 이런 다단계 경험도 있고 이 안에 메리트를 이 그 승수 효과와
이렇게 눈을 뭉치면서 커지는 이 또 이렇게 그 이 배수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미련을 떨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치 처음 눈을 뭉칠 자에는 정말 잘 안 뭉치죠. 마치 우리가 처음에 옷도 파면서 갈 때까지는 그냥 소비자 만들고 조직을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잘 안 돼요. 그럼 일단 뭉쳐지고 나면은 이게 그냥 승수의 효과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눈덩이가 커지는 이 원리를 읽고 있었고, 또 누구나 이 두 줄 마케팅은 왼쪽 오른쪽 두 명을 이제 이렇게 처음 회원 가입하면서 각자가 이 그다음 단계에서 왼쪽 오른쪽에 두 명 하다 보면은 2단계 가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각자 두 명씩 하다 보면은 8명, 그래서 16명, 32명. 10단계를 가면은 한 1000명으로 늘어나요. 근데 이때까지는 돈도 안 되고 정말 지루하고 힘들어요. 근데 어때요? 11단계로 넘어갈 적에는 처음 2단계에 두 명을 하나, 11단계에서 각자가 두 명 하나 똑같죠. 근데 2000명으로 불었어요. 4000명, 8000명 하다 보면은 20단계에 가면은 50만 명으로 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성수의 법칙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만 이게 먹히지가 않고 응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제품이 비싸고 이런 데 가입비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애터미는 이게 먹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정빙이 지금 크라운에 간 사람들은 처음에 다 왼쪽 오른쪽에 자기들이 한 10명 정도 가입한 분들이 지금 50만 명이 넘어가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가는 것은 바로 이 성수의 법칙이 이게 적용이 됐다는 이야기죠.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이 발발이가 되고 기가 열버가지고 이 다섯 군데 이 다른 다단계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MA부터 멜라루카, 이 고제주스, 맨나테, 이 전부 다 진행 중인 그 비즈니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여행 다단계, 월드 벤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수년간 개입을 하고 했지만은 전부 다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실패를 안 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질 않겠죠. 쭉 회계사 직업에서 안전지대에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올 적에 뭔가를 갈증이 생긴다고 할 적에 제한테 이렇게 10년간 텍스를 보고를 하던 이 제 위에 스폰서 테리 손한테서 지금 본부장님이죠. 한테서 애터미를 소개를 받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죠. 이거는 뭐 지금 우리 안방만이면 안 해요. 이보다 더 이쁘죠. 근데 이제 제가 남들은 애터미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뭐 가다가 비아냥되고 뭐 이렇게 거절을 받고 이런 뭐 시험거리가 많아도 제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힘이 안 들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은 이 배우자의 반대와 제가 그래도 회계사 뉴욕 뉴저지에는 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직장 근무를 거의 다 직장인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회계사들은 약 한 200명이 돼요. 근데 제만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애터미 사업에 열심히 하고 이제 대개는 이제 소비자들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가는 회계사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을 빼서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배우자가 반대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경력이 다섯 분이나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다가 그냥 이 집도 다 말아먹었잖아요. 근데 이름도 없는 걸 들고 가지고 이게 뭐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사람한테는 짜증나고, 그래서 이 밤늦게 미팅을 마치고 들어올 때마다 정말 아무리 발을 살금살금 이렇게 발가락을 들고 들어오는데도 뭐 들켜가지고 그냥 깨지고 참 정말 힘들었던 과정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이 지금 째려보는 눈빛이요, 이 표정에. 그러나 제가 이 안에 비밀을 수익구조와 이 안에 비전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투자를 결심을 하고 내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4년간은
그냥 부업으로 파타임으로 하고 한 4년간은 이제 몰입을 좀 하게 됩니다. 그 4년 중에서도 2년간은 이렇게 2시간 거리를 매주 다니면서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2년은 제가 12시간 거리를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4시간 거리 메릴랜드, 오른쪽에는 이제 2시간 거리 이렇게 필라델피아, 또 이거는 노스캐롤라이나 12시간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한테 딜레마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을 할 적에 이 암 수술 후에 이렇게 해모임을 전달을 하면서, 그분이 70대 이제 초반이었는데 나중에 효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소개에 들어오는 분들이 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만큼만한 비슷한 연령대였어요. 근데 1년, 2년이 가도 새로운 신규를 찾고 젊은 사람이 들어올 걸 기대하면서 했는데 못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회장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밤팽이 밑에 온팽이 들어온다. 근데 필라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젊은 그룹으로 씨가 흩어지면서 거기가 사업이 커지고 시작하고, 거기서 LA로 씨가 흩어지고, 또 메릴랜드에서는 버지니아로,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필리핀으로 연결이 되고, 조지아에서는 멕시코로 연결이 되고, 또 뉴욕 사업자를 통해서 이제 캄보디아로 연결이 되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또 이렇게 호주로 글로벌로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의 사업 세미나 이후의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보스톤에 갔을 적의 강의 후에 찍은 사진이고, 여기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찍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제가 좋은 경험을 했어요. 오른쪽에 제가 칠판에서 강의하는 거를 통역을 하는 분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유치원을 그 운영을 하는 거기에 교감 선생님이면서 전도사였어요. 이분이 통역을 하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영어가 되는 몇 분한테 강의 내용을 내가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사업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통역을 하는 사람이 그냥 언어적으로만 통역을 한 거예요. 본인이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음 강의가 있기 전에 2시간을 잡고 내가 이 수익구조 이 안에 비밀을 이렇게 풀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 이해가 돼버렸어요. 굉장히 젊은 친구가 빨라가지고. 다음 강의를 할 적에 이 사람이 내가 영어로 강의하는 거가 끝나자마자 그냥 직강 통역을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안에 있는 젊은 이 그 승생들이 그냥 막 이게 흥분이 되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희망의 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막 하면서 이렇게 그 내가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이게 제가 멕시코에 갔을 적에도 똑같이 느꼈고 베트남에 갔을 적에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다 보면은 캐나다에 내가 이모를 통해서 아니면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통역관을 붙여서 그냥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통역관을 제대로 이 안에 수익 구조를 이해를 시켜버리면, 그러면은 이 일이 워킹을 하는 거 좋은 경험을 같이 쉐어를 합니다. 이제 이게 캄보디아인데,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얼마나 가난한지, 이 애들은 태어나서 죽을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맨발로 다녀요. 이렇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그 이 선교 지금 기도 제목으로 여기를 두고 후원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는 이제 동남아시아를 돌면서 저 베트남 세미나 후에 찍은 사진인데, 이분들은 지금 매일 그냥 이렇게 베트남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아마 시작하면 바로 아마 이 사업자들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 이제 들려서 강의를 하고, 이제 또 싱가포르 들렸다니까 지사장이 이렇게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후에 세미나 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조지아를 통해서 씨가 멕시코로 부러져가지고 지금 멕시코에서 이제 강의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그 내가 점점 더 회계사 직업에서 이렇게 이제 그 조직이 커지고 하면서
이제 직급도 올라가고 수입도 좀 생기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노동 인컴의 그 절벽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 미국은 이민자들의 삶의 현장이 정말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나는 그분들의 그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힘들게 벌은 그 수입을 이렇게 뭐 세금으로 다 내면은 어떻게 집을 사고 가게를 늘려가겠어요. 그래서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는 데에 이렇게 이제 같이 동고 동락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회계사 직업을 운영을 해왔는데, 왼쪽에는 이게 이제 생선가게를 이게 이제 그 장면이고, 오른쪽은 이제 나체가게, 다 이게 이제 추종사업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생선가게는 이 도매상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 사람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이 가가지고 가장 싱싱한 생선을 골라서 추룩에다가 담고 오고, 오른쪽은 야채 과일을 이렇게 싱싱한 거를 밤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게가 문을 열기 전에 다 진열을 해놓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가 인텔리 가게나 세탁소나 이런 뭐 네일 가게나 다 비슷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근데 이분들이 3년, 5년 이렇게 10년 지나가면 이 삶의 질이 이렇게 향상이 돼야 되는데 정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수입의 원천이 전부 다 노동 인컴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냥 이렇게 눈 뜨면 그냥 이런 엄청난 이런 그 교통 대란에 이게 피곤이 쩔게 되는데, 미국에는 거의 매일 1억 명이 출퇴근에 직장 생활로 이렇게 그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게는 이제 그 매 주급받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이런 트래픽이 없어졌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 생활을 하면서 이 이민자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이 그 스크린에 나온 게 이게 다람쥐죠. 제가 이제 이게 심볼로 이게 이제 나타낸 거지만은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람쥐가 어때요? 이게 밟아대도 열심히 밟아대면은 어디가 있어요? 제자리가 있잖아요. 이 아무리 3년, 5년, 10년 이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는 돈을 벌었다가 다른 가게로 이전을 했을 적에 거기서 말아먹고, 또 집을 샀다가 또 그냥 이 몰개지를 못 내니까 다시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몰개지를 못 내죠. 그러면 또 그냥 집을 처분을 하고, 이게 이제 숨바꼭질이죠. 이제 그냥 이런 차박기를 도는 이게 이제 전부 다 노동 인컴에서 오는 딜레마예요.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이분들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연금성 소득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이것만, 오로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일만을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가 나든지 몸이 아프든지 그러다가 정년 퇴직을 하면 어때요? 바로 수입이 절벽으로 서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빼지르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의 전 세계 지구촌에 미국이나 어디나 다 이 노동 인컴의 95%가 거의 매달려 있어요. 이제 이게 왼쪽에는 이게 이제 양동인데, 말하자면 양동이를 매일 그냥 이렇게 길러 나르면서 양동이의 산골짜기에서 샘물에서 말하자면은 우리 이제 이 동네 그 물탱크에다 갖다 보면은 돈을 받는,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 주급 생활을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해야만 주급 돈이 나오는 거가 양동이고, 오른쪽은 이제 이렇게 그 이 산에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와가지고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면은 내 수도꼭지만 틀면은 신선한 물이 들어오듯이 우리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구축할 때에는 힘이 들지만은 오토 소비자가 되는 순간에 이렇게 우리 저금 뱅크 어카운트로 끊임없이 연금성 소득이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동이를 길러 나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연금성 소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외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그냥 계속해서 내가 노동인감적으로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연금성 소득으로 턴을 할 것이냐, 이 중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대부분의 이 팬데믹 상태에서도 빨리 이 팬데믹이 끝나가지고 내가 옛날 그 가게로 가서 다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 심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길에 들어서면 그거는 노후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냐는 길인데, 우리는 이제 이 방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운이 좋아서 이 연금성 소득을 힘들어도 파이프라인을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결심을 절대로 노동인감 쪽으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으리라 하는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애터미는 다른 다단계와 다른가? 제 경험으로는 3분에서 5분 정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애터미의 특징을 다른 다단계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콕 집어서 간단히 설명하고 이렇게 우리 팜플렛 하나 주면서 명함 하나 주면 한번 알아보고 연락 주세요. 관심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조직이 활성화되고 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그런 경험을 실제로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길게 하지 않고 짧게 3분, 5분에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하는 것도 좋다 하겠습니다. 왜 애터미가 성공의 도구가 되는가? 명품, 대중명품이다. 명품은 대중이 쓸 수 없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대중은 명품에 접근을 못 해. 그런데 절대 제품,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 이 제품은 앞으로 100년이 가도 애터미 사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용어가 될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우리 성공의 도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후원수단과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돈이 이 이제 10조 매출에서 가다가 뭐 나중에 100조 매출로 올라갈 적에 후원수당은 한계의 상한선에 머물지만은 이 주급수당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수입이 커지는 이런 수익 구조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했다 한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성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2, 3년 뒤에 터키와 영국과 이렇게 독일과 이렇게 아프리카가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회원번호가 3천만 번, 5천만 번대가 들어와도 다 같이 후원수단 상한선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이게 그 비밀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우리의 선장 박한길 회장님의 경영 능력, 포춘 잡지에 한 번만 나와도 굉장한 건데 이런 이 자타가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그 전문지에 우리 회장님이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대내적으로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는 분, 정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란 이런 정말 그 영혼을 소중히 하는 사오능과 이런 경영 능력이 겸비가 돼 있어서 우리는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리더가 운영을 해나는 다른 다단계와 달라 모든 이 세미나와 시스템을 이렇게 회사가 주관을 하는 이런 게 성공의 도구다. 그래서 절대 제품 안에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해모임은 동종 업계에서는 단일 품목으로 과거 6년간 1등을 해왔다. 그것도 그냥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특허품이다.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한 개만 이 장영실상을 받아도 우리가 그것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할 텐데 한 세트 다섯 개 아이템 전부 다가 이렇게 최고의 이 제품으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장영실상을 업계 동종업계에서 이 매출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좋은 도구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10년간 우리가 이렇게 그 30%, 40% 계속해서 이 컨티뉴잉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받쳐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 해외 성장 속도는 오히려 국내를 뛰어넘는 30%, 40%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중국이 열렸기 때문에 15개 나라에 600만 명을 뛰어넘어서 1000만 명이 해운, 해운으로 지금 이 성장을 하고 있죠. 이제 바깥에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 고개를 흔들잖아요. 근데 다 머릿속에는 난 못 팔아. 근데 우리 파는 거 아닌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가치를,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가치를 어떻게 내가 제대로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정말 좋은 제품을, 이 굿뉴스를, 이 정보를, 이게 만약에 파는 것 같으면은 100에 100사람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1000명이든 다 똑같은 프라이스는 이런 굿뉴스를,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회원 가입하고 이렇게 물건을 오다고 나눌 수 있게끔, 소개를 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새로 들어온 사람을 후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훈련이 되면 그거를 내 밑에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제를 하는 사업이다. 이게 애터미 사업이다. 이제 애터미를 왜 해야 하는가? 이제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만이 연금성 소득이 창출이 되고 이렇게 눈뭉치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성수 효과와 이 배수의 원리에 의한 이 기하급수, 그리고 절대로 4차 산업혁명에서도 AI가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것, 그리고 어차피 전쟁이 나도 쓰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는 대로 이 무한 누적의 비밀이 이 안에 이제 초보자들 경우에 이제 이게 내가 내 개인 PB가 30만 PB가 되고 나면 왼쪽에 100명이든 50명이든 그룹 PB가 30만이 되고 오른쪽도 30만이 될 때마다 15점이라는 점수가 터지면서 6만원, 6만 5천원 정도의 수당이 나오는데 대개는 이게 이제 소실적 기준이죠. 근데 지금 왼쪽은 30만이 됐어요. 오른쪽이 28만 수당이 안 나오죠. 그러나 이게 바깥에 다른 다단계는 거의 다가 월말이 되면 왼쪽 오른쪽이 다 소멸이 되고 없어져 버리죠. 근데 우리는 무한 누적이라는 이 만기가 없어서 그냥 이후에 있는 사람이 뭔가 제품을 추가로 사고 회원도 추가로 가입하면서 30만이 넘으면 그래서 수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 사업의 엄청난 이게 메리트고 비밀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무한 단계가 이게 100단계 밑에서 누군가가 해모임을 사먹었어요. 나는 이제 수원에 산다고 쳐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오늘 해모임을 샀어요. 100단계 밑에서. 또 원주에서 예를 들어서 1000단계 밑에서 해모임을 샀어요. 54,600 PB가 두 개 합하면 109,200이 그냥 100% 나한테 올라온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내가 캐나다로 이민을 간 이모가 취소를 600단계 밑에서 사 먹었어요. 그리고 그 이모가 또 이렇게 말레이시아로 소개를 한 또 조카를 통해 가지고 취소를 또 5,000PB를 샀어요. 그럼 만 PB가 만 단계 밑에서도 100% 나한테 공유가 된다. 이게 바깥에 다른게는 7단계, 많으면 10단계에서 불락이 돼요. 네가 한 거 아니다 해가지고 석줄로, 넉줄로, 5줄로 해서 6줄로 해가지고 브레이크 웨이가 되는데 애터미는 이게 무한 단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질문들을 해요. 그럼 회사는 그렇게 다 나눠주고 퍼주고 나면 남는 게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제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애터미는 다단계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35%만 수당을 풀게 돼 있죠. 그것도 소실적 기준으로만 주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무한단계 밑에서 내려줘도 회사는 전혀 타격이 없고 든든하다는 거죠. 오늘의 제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깥에 이제 다단계들은 대개 능력자들만 성공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능력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3대 요소가 회원가입을 잘하고 판매를 잘하고 말 주변이 좋아서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렇죠. 회원가입을 못하면 조직이 내려가지가 않죠. 그렇다고 판매를 못하면은 PB가 올라오지 않고 설득을 못하면은 또 이렇게 그냥 이 팀워크가 제대로 조직이 잘 안 커지니까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능력자는 나는 그럴지 몰라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으로 보면은 우리 애터미는 어떠했습니까? 미라고 돼 있는 내가 어느 날 스폰서에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네. 이거 절대 제품 뭐 절대 가게에다가 회원 가입비도 없다. 나도 해보지 하고 왼쪽 오른쪽을 심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동수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동수는 능력자입니다. 젊고 똑똑하고 이렇게 문어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오른쪽에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나는 국민학교에 안 나왔어요. 내 능력이 되고 이 사람이 발로 뛰는 모든 노력이 내 노력이 되고 이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PB가 내 PB가 되는 100% 공유되는 그런지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내 산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비밀을 제대로 내가 어떻게 잘 접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성공의 속도도 같이 비례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한 사람이나 나중에 이렇게 남아메리카에서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지금 내가 본부장의 위치에 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도 우리는 후원수당 상한선에서 모두 만날 수 있다는 엄청난 이런 이제 그 비전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오토 판매사를 가는 동안에 거의 판매사를 도중하는 동안에 보통 평균 한 80%가 키트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판매사 도중 끝났어요. 오토 판매사 가는 도중 1, 2년 안에 어나더 80%가 도중에 간두는 거는 이제 이게 금방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너무 이분들이 못 보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이게 이 사업은 기초 공사를 얼마나 튼튼하게 하느냐인데 빌딩을 지을 적에 기초공사가 될 때까지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이 동안에는 돈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베이스먼트가 지하가 공사가 끝나면 다음 6개월 안에 30층, 50층 빌딩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고 나면 비로소 임대 수입이 내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오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우리 이제 비유로 모소 대나무 비유를 많이 하죠. 모소 대나무 죽순을 심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물을 주고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갖고 나가는데 1년 뒤에 가니까 묘정이 이게 죽순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2년 갖고 있는데도 안 올라와. 3년 했는데도 안 올라와. 4년째 때도 죽순이 안 올라왔어요. 근데 4년 반이 되니까 이게 손톱만큼 이렇게 올라왔어요. 일단 죽순이 올라오니까 하루에 36인치가 자라면서 다음 6주 안에 이렇게 90피트가 자라 올라가는 중국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다는 대나무로 이게 자라간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애터미 사업에 많이 그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티핑 포인트 이런 임계점에 도달할 때 이런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정말로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이 비즈니스 안에 속성을 이해를 해버리면 그게 시험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드디어 복제가 나오고 내 산하의 사업자가 파트너가 나오면서 본부장까지 가는 기간이나 오토 판매사 가는 기간이나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타마스터 본부장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이 상한선까지 가는 기간도 거의 같이 걸리면서 엄청난 복제의 힘으로 우리는 성공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림을 두 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다른 다단계에는 돈이 빨리 되고 빨리빨리 조직이 커진다고들 많이 우리가 듣고 있죠. 근데 애터미는 정말 지루한 게임이죠. 왜냐하면 뱅을 채우는데 모래로 채울 거냐 자갈로 채울 수 있느냐. 자갈로 채우면 금방 채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다단계는 뭐 정수기 하나 풀면은 얼마나 PB가 많이 올라옵니까? 뭐 베이큐브도 팔고 하면 금방금방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뭐 매달 그냥 이렇게 저기, 유지를 해야 되고 회원가입을 하고 하면서 이 자갈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나가면은 세고 났는데 빠져나가면서 한 개가 빠져나가면은 표가 많이 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직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 중에서 잘한 사람이 하나 빠져나가면.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이 그냥 그 이 치약 칫솔 사고 이런 샴푸 사고 이런 화장품들 비싼 게 없잖아요. 물론 요즘 정수기가 하나 나왔지만은 일단은 이 자잘한 것들을 사면서 모리알처럼 이렇게 쌓아 나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은 이 오토 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쌓인 것들이 어때요? 나중에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이 중간에 빠져나가고 또 중간에 키트를 하더라도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당장 돈이 되고 빠른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노력을 해놓은 것이 3대에 갈 수 있는 이 사업이 너무도 귀하고 자랑스럽다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회계사에 대해서 이게 재산 값어치로 이 캘큘레이션을 하니까 한국에서는 20년 공무원 생활을 은퇴를 하면 평균 27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이 저 군인들이 30년을 근무하고 또 사립학교에서 뭐 이런 30년을 근무하면 한 300만 원 조금 더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애터미는 뭐 3년 뭐 아무리 못해도 5년 뭐 그렇게 하는데도 뭐 2000불 200만 원 400만 원을 받는데 빌딩으로 빌주하자면은 10억 빌딩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렌트를 놓으면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미국도 비슷해요. 10억이면 미국에서는 100만 불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그냥 위에 아파트 두 개 밑에 상가 한 두 개 그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뭐 이것저것 재산세 빼고 관리비 빼고 배용 빼고 하면은 한 2000불 뭐 남기면 잘 남겨요. 그런데 이게 은퇴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한 160만 불을 은행에다가 이 저축구좌에 이었다. 그러면 한 달에 은행 이자가 한 2000불 뭐 여기 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전에는 200만 불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조금 올랐어요. 이 정도로요. 그만큼 오토 판매사가 된다는 그 값어치가 엄청난데도 사람들은 왜 돈이 빨리 안 돼 눈에 보이는 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민자들의 산 이 사람들이 노동 인컴에 처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돈은 돈으로 이 카운트를 안 하고 자산 값어치로 이 카운트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250만 PB가 소실적으로 되면은 약 2000불 200만 원의 돈이 되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그 이 돈을 눈에 보이는 돈을 160만 불 한 16억 정도의 돈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소실적으로 보름마다 내가 이렇게 그 찍어 봤더니 250은 안 됐어. 근데 125만 PB가 이 방 안에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자산 값어치가 얼마냐면은 16억의 반이면은 8억을 내가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돈을 돈의 값어치로 계산을 안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125만이 반이면 소실적으로 매 보름마다 내가 PB가 62만 5천 정도가 앞뒤 전후로 찍혔다. 그러면은 이 8억의 반이면은 4억을 벌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금보험을, 애터미 연금보험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제가 이제 회계사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가졌어요. 네일 가게를 이제 한 5년 하시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안에는 몰이, 좋은 몰이 돼가지고 이분이 5년 동안은 돈을 꼬라박았어요. 돈이 안 돼가지고 늘 힘들어가지고 택스 낼 때마다 힘들었어요 했는데 이분이 3년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더 늘었죠. 늘어난 매출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8년 만에 이 80만 불을 주고 팔았어요. 그 8억을 받고는 이제 한국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애로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 5년 동안은 이 강가에 좀 몫이 좋았어요. 5년 동안은 이렇게 가게를 꾸몄기 때문에 돈이 안 돼가지고 계속 지어박았어요. 그 택스 낼 때마다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분이 2년을 더 했어. 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병이 들고 암이 걸리고 이래서 가게를 팔게 됐어요. 근데 7년 만에 그 2년 사이에 이걸 70만 불을 주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7억이라는 돈을 내 오전 때 팔았으면 이분이 뭐 돈을 한 푼도 못 거졌어요. 이제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돈이지만은
지금 내가 오토 판매사를 가고 있는데 물밑에서 당장 이 그 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게 눈에 쌓이지 않으면 근리금이 엄청난 재산 값어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해가 돼버리면 그 힘든 것이 힘든 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다른 이 예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브랜드 네임 가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네임 가치가 높은 게 아마존이에요. 예, 220조 달러. 구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이 전에 60조에서 어느 시에 2020년도에 이렇게 5위로 엄청나게 자랑스럽죠. 이 삼성이.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은 그 브랜드 가치는 뭐 이게 장비도 없고 무슨 이 기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로고 하나, 그 브랜드 네임 그 가치 자체가 재산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대차대조 재무조표에 이것이 재산 값어치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만큼 밸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눈에 보이는 거가 내가 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가 이렇게 엄청난 재산 값어치가 있다는 거가 이제 제가 회계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힘들어도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끝끝내 우리가 여기에서 중간 도중 하차를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토 판매사를 가는 동안에는 이제 시간이 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 안에 끝을 낼게요.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끊임없는 터널 속에서 정말 앞이 안 보이게끔 힘든 고난의 기간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10피터, 20피터, 30피터 저 빛을 향해서 동굴 밖에 이렇게 입구를 향해서 걷다가 보면 도중 포기를 하지 않다 보면 우리가 마침내 이 터널 입구에 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재정적인 자유, 이렇게 시간적인 자유의 이제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거의 이제 뭐 리더스 클럽에 2년 전에 들어봤으니까 이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한 달에 1,200만 원 12,000불 정도 고정 수입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성공을 한 거죠. 아직은 뭐 넉넉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큰딸과 이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와이 여행 이렇게 리더스 클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또 우리 아들과 함께 이렇게 작은 딸과 함께 이렇게 또 이 본부장이 될 적에 또 이렇게 바하마로 여행을 하게 되고 이래서 골프도 치면서 이제 이렇게 여유를 이제 시간적인 재정적인 자유의 맛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강의를 끝내면서 이제 제가 다시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몰고 드라이브를 해 나온 포인트가 절대로 노동 인컴에 머물지 말아야 되겠다. 그 길에 들어서면은 노후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장 돈은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만족스럽지 않지만은 이 연금성 소득 내 물밑에서 끌리금이 쌓여져 가고 있는 자산 가치를 우리가 좀 깨닫자. 그리고 애터미의 이 수익 구조 원리를 제대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내 가슴이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나는 이미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애터미가 제공하는 성공 시스템 이런 이제 원데이 세미나 이런 석세스 아카데미 이런 센터 미팅 지금은 이제 다 줌으로 전환을 했지만은 어차피 이제는 줌으로 내가 이렇게 물건 제품을 이 주변에 전달을 하면서 그분들이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스폰서나 이렇게 줌 미팅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제대로 애터미를 알아버리게끔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끊임없이 진행을 하면서 절대로 도중 포기를 하지 말고 우리 이런 끊임없이 이렇게 그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이 일을 구축을 하는 일을 멈추지를 말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오토 판매사로 나아가는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낳고 끊임없이 이렇게 소비자 오토 판매사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마침내 산골짜기에서 샘물이 그냥 내 이렇게 집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듯이 내 이 저금 통장으로 연금성 소득이 들어오는 이게 연금성 소득 이런 파이프라인 소득 인컴을 우리는 끝내 멈추지 않고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제 강의를 같이 경청을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절대로 도중 포기하지 말고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감동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긴 시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김영립 스타마스터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